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띵킹 오브 와인, 핵심을 깨뜨리는 와인 상식, 와인 상식 대백과 사전.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말 안 해주는 그런 와인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레드 와인에 대해서, 레드 와인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드 와인인데요. 이 레드 와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컬러가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그러니까 와인을 딱 따랐을 때, 뭐 요즘은 이제 굉장히 컬러가 어두운데, 실제로 레드 와인 이렇게 핑크빛이나 체리빛이나 아니면 그런 그 붉은빛이 나면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고 느낌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래서 그 잔에 그 따라진 와인만 보고도 이제 그 아름다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굉장히 복합적인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그 단맛도 있고, 약간 씁쓸한 맛도 있고, 또 신맛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짠맛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들이 다 나기 때문에, 또 향도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화이트 와인에 비해서는.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향이나 아니면 과실향, 꽃향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데, 얘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뭐 우유향도 나고, 굉장히 이렇게 마시다 보면 계속 와인 향이 변하고, 이렇게 좀 변화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탄닌이 있고요. 화이트 와인은 탄닌이 거의 없지만, 레드 와인은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뭐, 녹차나 떫은 감 같은 거 탁 씹었을 때, 입안이 씁쓸해지는 그런, 이렇게, 입안이 막 이렇게 뿌드득뿌드득 한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이 다 탄닌 때문에 그런 건데요. 홍차 같은 데도 있죠. 근데 이제, 이 탄닌이 이제 와인을 드라이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와인을 쌉쌀하게 만들어주는데, 얘가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그런 아주 몸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에 좋은데, 어떻게 건강에 좋으냐면,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와인 한 잔씩 드시면 굉장히 몸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또 이제 위장질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가 안 좋아서 술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이제 와인을 드시면 그래도 위장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이제 와인을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와인은 장기 숙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은 장기 숙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의 탄생년도에 해당되는 와인을 이제 성년식 때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장기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했다 드시기에는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이 훨씬 나은 거죠. 이런 점들이 레드 와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